경기도 부천시. 왠지 이곳에 명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가 헌 신발을 새 신발로 만들어주는 곳이 맞나요? 아, 네. 저희 신발 보건업체 맞습니다. 이분. 이분 영상을 저희가 지금 보고 찾아왔거든요.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이세요? 네네. 지금 계시나요? 지금 여기 뒤쪽에서 신발 복원 작업하고 계세요. 헌 신발을 새 신발로 감쪽같이 변신시킨다는 신발 복원 전문가. 이분 영상 속 주인공이 맞네요. 지금 무슨 작업 중이신가요? 신발 복원 마무리 다 돼가지고요. 이제 마무리 끈 묶음 작업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새 신발 아닌가요? 아니에요.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니, 정말 이 신발이 새 신발이 아니라고요? 이 사진이 복원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너덜너덜한 운동화를 복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새 운동화로 만들었단 얘기인데, 이거 왠지 좀 믿기 어려운데요? 저렇게 너덜너덜했던 신발이 이렇게 새 것처럼 변한다고요? 예, 제 손을 거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헌 신발을 새 신발로 만드는 명품 신발 복원 전문가 경력 9년의 이재형 씨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신발들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이런 신발은 어디를 어떻게 복원하는 거예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요 밑에는 약간 누렇게 됐잖아요. 가죽 까짐들도 많고 이런 거 깔끔하게 이제 이런 건 다 메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복원한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기술로 마법을 부리기에 헌 신발이 이렇게 새 신발로 바뀌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어떻게 복원을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헌 신발이 새 신발로 바뀌는 과정,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명품 신발 복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세탁. 가죽에 손상이 안 가도록 중성 세제를 이용해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세탁이 끝나고 나면 운동화 속에 마른 수건을 꽉꽉 채우는데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네요. 수건 안 하고 탈수하게 되면은 이 탈수 과정에서 가죽이 아예 휘어져 버리거나 틀이 망가져 버리면 그거 이제 다시 복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틀을 꽉 잡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건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탈수를 하면은 이제 완벽한 탈수가 됩니다. 신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재영 씨만의 노하우라는데요. 일단 10분 정도 탈수를 한 후 신발을 살균 건조기에 넣고 건조를 하는데요. 건조에도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 건조를 해줘야 되고요. 8시간이면 굉장히 오래 건조를 해야 되네요. 예, 그렇죠. 열로 건조하게 되면은 가죽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요. 딱딱해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람으로만 최대한 서늘하게 건조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죽 운동화를 건조할 때는 무조건 뜨거운 열을 피하고 23도 이하의 바람으로만 건조해야 가죽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8시간 후 건조가 잘 됐을까요? 건조가 잘 됐네요. 가죽도 딱딱한 거 전혀 없이 부드럽습니다. 명품 신발 복원 두 번째 단계는 신발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대로 염색하게 되면은 가죽 기스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면처리 작업과 이런 파인 부분들, 요 메꿈 작업들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먼저 액체 본드를 이용해 가죽 표면이 들뜨거나 깊이 파여 벌어진 부분을 매끈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죽 표면이 벗겨져 속살이 드러난 부분에 뭔가를 골고루 바르기 시작하는데요. 자동차 이제 그 수리할 때, 판금할 때 퍼트 같은 거 채워놓잖아요. 발라내고서 이렇게 싹 갈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도색으로 이제 페인트를 뿌리잖아요. 그 이제 퍼트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작은 크랙들 안에 얘가 들어가면서 아주 깨끗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싹 다 들어가잖아요. 싹 이렇게 빈 부분들. 매끈제의 일정인 퍼티를 다 바르고 나면 가죽 표면이 매끈해지도록 샌딩 작업을 해줍니다. 면처리 작업은 다 됐고요. 이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웃솔과 어퍼 부분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어퍼 먼저 염색 들어갈 거라서 이제 여기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가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염색 들어갈 겁니다.
대부분의 운동화는 밑창과 가피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염색을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가피 부분을 염색하기 위해 밑창에 테이핑을 해줍니다. 명품 신발 복원 세 번째 단계는 새 신발과 똑같은 염색약을 제조하는 건데요. 먼저 작은 용기에 흰색 염료를 따라준 다음 여러 가지 색깔의 염색약을 섞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수없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좀 몸이랑 이제 머리랑 것도 손이 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 눈대중만으로도 완벽한 색을 만들어낸답니다. 네, 이제 다 된 거고요. 이제 이걸로 염색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은 거의 똑같죠? 완성된 염색약을 새 신발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보니 완벽하게 색이 일치합니다. 진짜 대단한 실력인데요. 명품 신발 복원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염색. 신발 복원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염색 작업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랍니다. 부분 부분 뿌리고 말리기를 반복해야 더 깨끗하고 말끔하게 염색이 되는 거죠. 신발 상태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두세 번에 끝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손상대가 크기 때문에 한 다섯 번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색을 하다 말고 갑자기 운동화를 인두로 지지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더 확실하게 붙으라고 작업해주는 거예요. 정말 초밀착하도록 이제 하는 작업이에요. 염색 후 운동화 주름이 심한 부분을 인두로 눌러주면 염색약도 잘 안착이 되고 주름을 펴는 효과도 탁월하답니다. 이번엔 밑창 염색을 위해 가피 부분에 테이핑을 해준 후 좀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염색약을 뿌리고 말리기를 반복해가며 밑창 염색을 해줍니다. 자, 이제 염색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보기에도 신발이 많이 깨끗해졌죠? 이제 작업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더티를 넣어야 됩니다. 이제 더티라는 게 이제 이게 원래 빈티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세하게 빈티지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코팅을 아주 무광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입니다. 죄송해요. 이제 조금 나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찍으면 안 돼요? 예, 이건 죄송합니다. 조금만 나가 계시면은 제가 금방 보여드릴게요. 네. 네. 기술 공개가 불가하기에 작업실에서 쫓겨난 담당 PD. 그리고 20분 후 재형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다 됐습니다. 이제 작업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장장 13시간에 걸친 복원 작업을 끝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신발. 아니, 이 신발이 그 헌신발 맞나요? 복원 전과 비교해보니 허름했던 신발이 새 신발로 그야말로 환골탈태. 진짜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신발이 정말 완벽하게 진짜 깨끗해졌는데요. 아, 네. 저희가 웬만한 신발은 깔끔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복원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가죽 제품이라면은 거의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은 거의 다 복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다음은 뭘 해야 하는지 아시죠? 자, 지금부터 미션 시작합니다. 좀 전에 아무리 손상이 있더라도 가죽 제품은 다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신발도 복원이 가능한가요? 제작진이 건넨 오늘의 미션은 바로 아주 심하게 찢어진 운동화를 새 것처럼 복원하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이건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재영 씨의 심각하다는 말 한마디에 옆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복원이 가능할 것 같은가요? 저도 여기서 3년 가까이 일했는데 상태 이 정도인 건 처음 봤어요. 이 정도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 정도는 힘들 것 같아요. 100%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직원들의 의견은 복원 불가능. 찢어진 운동화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재영 씨. 저도 이 정도 상태 되는 거는 저희 처음 받아보는데 그래도 가죽 제품이니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도전하시는 건가요? 예, 도전! 그럼 미션 시작해볼까요? 작업에 앞서 신발에 손상된 부위를 이리저리 꼼꼼히 살펴보며 어떻게 작업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재영 씨. 일단은 요거 최대한 본래 찢어진 거를 살려가지고 최대한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까진 같은 거는 그 면처리를 통해서 매끄럽게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염색 작업으로 진행하면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가죽용 액상 본드를 찢어진 부위에 발라주고 열 처리를 한 후 밀착해 붙여줍니다. 그 다음 접착 부위에 들뜬 가죽을 사퍼를 이용해 표면이 매끈해지도록 갈아내고요. 다음은 섬세한 선놀림으로 찢어진 가죽을 붙인 부위에 하얀 뭔가를 조심스럽게 바르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액체 가죽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그냥 메꿈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메꿈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액체 가죽은 찢어져서 갈라진 가죽 부위를 메꿔주고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액체 가죽이 찢어진 가죽 사이에 잘 안착되도록 인두를 이용해 한 번 더 꾹꾹 눌러 붙여줍니다. 자, 이제는 울퉁불퉁한 가죽 표면이 매끈해지도록 퍼티를 발라 평탄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손상된 부위가 워낙 크고 넓어서인지 작업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깊이와 위치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메꿈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한 절차가 지금은 한 5배 정도입니다. 이 정도 상태면은. 다른 복원 작업에 비해 5배 정도는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재영 씨. 이제 평탄화 작업과 메꾼 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로 이제 염색 작업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너덜너덜 심하게 찢어졌던 이 운동화가 어떻게 복원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제 염색 작업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무리 염색 작업에 들어가는 채영 씨. 침착하게 염색약을 뿌리고 말리기를 반복해가며 신발 복원 작업을 이어갑니다. 드디어 험난했던 복원 작업이 마무리된 듯한데요. 복원 작업 다 끝나셨나요? 예, 이제 다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그 찢어졌던 신발 맞아요? 심하게 찢어져 복구가 불가능해 보였던 운동화 앞부분이 완벽해도 이건 너무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우와, 정말 놀라운 실력이네요. 절대 복원 불가능이라 말했던 직원들. 채영 씨 실력에 감탄 또 감탄합니다. 저는 보통 저런 물건 들어오면은 그냥 고객님한테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복원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아직 저는 조금 더 배워야겠네요. 대표님조차도 안 된다고 무조건 저는 100% 확신했거든요. 근데 해내시는 거 보니 진짜 많이 배워야겠네요, 전 아직. 특히 저 나이에 저 정도 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확신해요, 이건. 이 정도로 심한 거는 처음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어렵지 않으셨어요? 너무 심하게 까진 것도 있었고, 예, 크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일단은 붙이는 작업이 제일 힘들었어요, 면처리가. 예, 그런데 이제 공들인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정도 손상된 신발 이렇게 어려 들어와든지 다 해내실 수 있겠네요. 뭐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미션을 준 담당 PD가 잘못했네요. 어쨌든 미션은 대성공. LG 헬로비전.